안녕하세요. 네, 이민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브라토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비브라토 뭐 다들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수들도 바이브레이션 넣을 때, 뭐이 가수는 이렇게 넣고, 저 가수는 저렇게 넣고, 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색소폰에서 비브라토 넣을 때도 뭐 방법이 좋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턱관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호흡하고 턱관절 같이 쓸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방법이 정확하다. 정확한 거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거. 들었을 때 좋은 비브라토가 정확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불었든 좋은 비브라토가 나오면 그게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비브라토 뭐, 이렇게 호불호가 많은데, 뭐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해랬다. 그거는 그 선생님한테 맞는 비브라토고, 뭐 저는 또제 나름대로의 비브라토를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공개해가지고 제가 비브라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브라토는 기준 음정을 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신 상태에서 자. 기준 음정, 원음정에서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게끔 연주를 하는 거. 자,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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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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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뚜, 와우, 와우. 뚜는 원음정입니다. 평상시 자기가 연주하는 원음정에서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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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음정까지. 자, 원음정에서 떨어졌다가 원음정까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과, 자, 턱관절을 살짝 이용해서 이제 비브라토를 넣는데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비브라토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 어떠냐면, 뚜, 위로 올리신, 음정을 위로 올리신다는 거죠. 더, 기준 음정에서 더 물어서 연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게 제일 실패를 잘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잘못하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 뚜와우, 와우, 와,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항상, 뭐,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원음정에서 떨어졌다가 원음정으로 떨어졌다가 원음정으로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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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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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을 때 있고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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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주에 따라서 연주 상황에 따라서 밀 때가 있고 이렇게 당겨서 뮤트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뭐, 박자, 한 박자에 세 개를 해라, 네 개를 해라, 다섯 개를 해라, 뭐, 몇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브라토를 하는데 한 박자에 네 개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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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를 하면, 비브라토에 뭐,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상황에 맞게끔, 자, 산울림. 산에서 우리가 야호! 하고, 야호! 이렇게. 자, 제가 제일 뭐, 좀 이렇게 희망하는 거는 메아리처럼 자 음폭이 크다가 점점 작아지는 메아리에서 끝나는 거 그다음에 반대로 와와와와와와와 밀어주는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비브라토가 이루어지는데요. 모노를 연습을 했을 때 끊은 음에서 비브라토를 넣는다. 아, 그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기는, 뭐, 4분음표나, 뭐, 4분음표 조금 이상 되는, 4분음표 정도 되는 음에서는 비브라토를 한두 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밴딩 효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 좋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중에서, 자, 저음역에서는 파장을 좀 음의 피치를 많이 떨어뜨려 주셔야 비브라토의 효과가 나옵니다. 저음정은 피치를 이렇게 약하게 떨어뜨려 쓸 경우에는 뭐 비브라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고음일수록 피치를 좀 작게 떨어뜨려 주는 느낌으로. 왜? 고음은 음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음에서 너무 심하게 이런 피치를 떨어뜨리면 좀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고음에서는 작게 움직여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는 좀 파장을 크게, 큰 파도를 만들어 주시고, 고음에서는 아주 잔잔한 물결, 잔물결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은 비브라토가 나오겠죠. 자,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연습을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이 정말, 네? 뚜와우와우와우와 되는지,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을 하십니다.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십니다. 항상 천천히 하시다가 점점 빠르게. 네,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더 빨리 하면. 자, 밀면서 하면. 비브라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좀뭐 굉장히 빠르게끔 연주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연주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법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비브라토를 왜 그래 빨리 넣어? 뭐 이렇게 뭐 옆에서 말하시는 분 없습니다. 왜? 일단 듣기만 좋으면 됩니다. 비브라토는 뭐 내가 비브라토를 넣는데 한 박자에 뭐 한두 개 들어가게끔 천천히 넣는다. 이게 듣기 좋으면 잘 넣으시는 거고. 네. 뭐, 빨리 넣는다 해서 듣기 싫으면 잘못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 호흡과 같이 연주를 밀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비브라토를 하실 때 호흡을 못 밀어내기 때문에 좋은 비브라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 뭐침 지글지글 하는 소리만 나오고, 침 끓는 소리는 다 호흡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호흡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침이 지글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서에서. 그거는 이제 호흡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호흡은 하실 때는 항상 비브라토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밀어서 연주를 해주시고, 네, 뭐 곡에서 항상 중간중간에 뭐, 비브라토를 항상 넣어주시고, 밴딩이나, 뭐, 비브라토 이렇게 병행해서 연주를 하시면 좋은 연주가 나오실 겁니다. 자, 항상 연습은 좀 생활을 하시고, 비브라토는 뭐, 최소한 6개월 정도 내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야 좋은 비브라토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자, 비브라토 연습하실 때 항상, 호흡을 밀어준다. 그 다음에, 자, 턱 관절을 살짝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뭐, 처음에 초보분들은 사실 어떠냐면, 아랫입술을 딱, 자, 뚜 해서 불다가, 아랫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살짝 물어주는 느낌, 턱 관절을 살짝살짝 움직여서 물어주는 느낌으로 보시는 방법이 제일 또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뭐, 그거 한다 해서, 뭐, 너는 왜, 왜, 뭐, 입술로 비브라토를 넣어?
입술로 넣습니다. 가수도 턱 관절을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넣는 사람도 있고 호흡을 이용해서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성악가들 노래 부르는 거 보시면 이 바이브레이션 넣을 때 턱 관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턱 관절을 이용한다 해서 잘못된 방법은 아니니까 뭐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자,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 자, 많이, 피치를 많이, 처음 연습하실 때는 많이 떨어 주십시오. 와우, 자,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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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떨어 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이제, 비브라토가 만들어지지, 처음부터, 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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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비브라토는 처음부터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뭐, 제가, 뭐, 노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뭐, 이문문고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때 천천히. 자, 제가 뭐 원하는 음은 한 미 정도, 옥타브 미 잡으시고 미 정도 음정으로 연주하시는 게 제일 뭐 연습하시기 좋은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를 잡으시고 천천히 뚜와우와우와우와 뚜와우와. 자, 뚜와우와 뚜와우와. 하시고 좀 빨리 하시면 뚜와우와우와우와. 자, 이렇게 하시고 더 빨리 하시면 뚜와우와우와우와. 자, 이렇게 연습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비브라토 강의 드렸는데 뭐 좀 연습하셔서 꼭 득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강의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